그렇게 일 많이 하고 싶으면 너네나 많이 해라. 네, 너네나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격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너 열심히 살아야지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봤을 때. 너 모르지? 그거? 나 알려줄게. 이런 거예요? 그냥 모르는 채로 살고 싶어요, 저는. 알려주지 마세요. 관심 없어요. 노관심? 막 이렇게. 네. 손 들어보세요. 백과사진 집에 있었다. 에이, 다들 있었잖아. 맞잖아. 자, 우리는 궁금한 거 있으면 그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사람한테 배웠어요. 기본적으로. 뭐 어른들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못 물어봤어. 이거예요. 사람 필요 없어. 그냥 궁금하면 물어보면 돼. 어디에? 스마트폰에. 네이버요? 몇 년생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초비 기준. 내가 애정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즘 세대들한테. 왜? 이제 정보는 어른들이 주는 게 아니라 기계들이 알아서 주니까 우리는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그 애정만 받으면 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또 경영교육 날이네요. 요새 교육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여전히 오늘도 만석으로 다들 꽉 찬 자리에서 진행할 것 같고 저희 또 너무 감사해서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교보문고의 종합 베스트셀러의 9위에 제가 쓴 책인 카이저의 체인저. 네.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미용인으로서 최초고요. 그 교보문고, 영풍문고, S24, 네이버 도서까지 베스트셀러에 오른 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용인으로서는 최초인 것 같고 순위에 올라와 있으신 분들이 다들 어마어마하신 분들이거든요. 이쪽 경영, 경제 쪽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의 영향력과 임팩트를 가지신 분들인데 그 안에서 작가도 아니고 그냥 정말 제가 경영을 하고 실제 경영을 하고 있는 제가 이렇게 9위라는 순위에 올랐다는 것 자체를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다. 과거의 인식과는 다르게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고 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업종이 됐다는 거에 저는 또 한 번 또 새로운 감동과 좋은 감정들을 느끼고요. 내가 이모 든 것이 여러분들의 덕분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딱 필요한 내용만 설명드리고 강의를 본격적으로 이어가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원장님들한테 총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원장님들이 공통적으로 다 써주셨던 말인데 오늘 주신 질문지의 대부분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내기가 여기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대한민국 살로에 한 가지 저희가 다 갖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거는 이걸 것 같아요. 뭐죠? 소통이에요. 소통. 지금 보면은 소통이 안 된다. 이게 결과적으로 모든 살롱들이 다 문제거든요. 근데 이 소통이 단순히 살롱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다섯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소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나라 전체의 소통의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양극화의 문제가 있어요. 이 양극화의 대표적인 문제는 세대의 갈등 그리고 뭐죠? 성별의 갈등. 이 두 가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소통이라는 게 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극화, 세대 차이, 성별에 대한 차이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세대 간 소통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유머 코드가 뭐죠? 이거잖아요. 네. MZ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정부에서 한번 MZ들과 격전을 벌이고 있죠. 그렇게 일 많이 하고 싶으면 너네나 많이 해라. 네. 너네나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격돌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주 40시간도 많다. 그리고 지금 블라인드라고 하는 그 직장인들이 쓰는 익명의 게시판들이 지금 폭발을 하고 있어요. 네. 세대 갈등이 더 심해질 거다라고. 그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소통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책 마련을 해야 돼요, 이제는. 매장, 살롱 안에서. 근데 이 소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대책으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사실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웠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라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소통, 양극화로 인한 세대와 성별의 갈등, 이거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까요?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참고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단계는 저는 총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소통의 문제는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문화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도 강의 중에 설명해 드릴 거지만, 지금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어 하지, 많이 일하고 많이 벌고 싶지 않아요. 제가 여기 계신 원장님들조차도, XY 원장님들조차도, 제가 많이 일하고 많이 버실래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린 적게 일하고 많이 벌 거예요. 이래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세대 간에 있었던 이 모든 문화들을 보면은, 실제로 갈등을 만드는 문화가 무엇인지 요거를 생각해 보면 되게 좋거든요. 그러면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거, 많이 일하고 많이 버는 거,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 걸까요? 문제가 안 되는 걸까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의 XY든 MZ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걸 당연히 원하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될 게 못해요. 근데 사회 구조 자체가 많이 일하고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대표적으로 미용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직장인들은 이거 되게 심각하게 느껴요. 왜? 직장에서 많이 일하면 돈 많이 주나요?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할 때 많이 일하면 시급 많이 주나요? 아니죠. 시간으로 다 하죠. 그 다음에 연봉으로 하죠. 그러니까 많이 일하는 게 좋을까요? 적게 일하는 게 좋을까요? 적게 일하고 싶은 거죠. 그럼 당연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게 직장인들한테, 연봉자들한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열심히 일하고 급여 많이 타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내가 경제관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시간으로 돈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시간당 효율로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과는 물론 그 다음에 연봉 역사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매장 내에 존재하는 급여 노동자들 누가 있어요? 인턴들. 인턴들 열심히 일하길 바라잖아요. 몸이 부서져라 일하길 바라시잖아요. 그럼 그들은 열심히 몸을 부서져라 일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유가 없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회구조 안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열심히 일해도 돈을 더 벌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돈 안 돼요, 열심히 일한다고. 그러면 이들한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으라고 가리킨다면, 내가 리더로서, 오너로서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이에요. 최소한의 경제 지식조차 갖추지 못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열심히 살아야지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열심히가 아니죠. 뭐예요? 능력을 올려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야죠. 너 디자이너 되면 프리랜서 되잖아. 그러면 네가 네 능력만큼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면 디자이너 됐을 때 능력이 있고 실력이 뛰어난 디자이너 될래? 아니면 능력이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디자이너가 될래? 네가 선택해. 라고 하면 아이들은 당연히 뭘 선택할까요? 아,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디자이너 돼서 돈 잘 벌려면, 적게 일하고 많이 벌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고객 케어를 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게 저는 세대 간의 갈등을 만드는 게 이 화법에서 다 일어난다고 봐요. 열심히 일해야 돈을 많이 번다. 우리는 이 의미가 뭔지 알죠? 네, 그러시면 최소한 90년생은 아닌 거예요. 네, 80년생까지만 먹히는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가르쳤어요? 성실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결근하지 마라. 아프면 학교 가요, 안 가요? 우리 세대 때? 80년생, 70년생들 얘기해 보세요. 네, 아프면 학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아파 죽어도 갔잖아요. 아픈데 왜 학교를 안 가? 가. 그렇게 살면 너 사회생활 못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딸만 하더라도
19년생 우리 딸만 하더라도 아프대 그럼 뭐라 그래요? 네, 19년생이에요 저희 딸이. 네. 네, 19년생 우리 딸한테 아프면 딸 아빠 나 오늘 아파 한 개월 살 아 못 갈 것 같아 유치원 이런 뭐라 그래요? 가지 마. 그렇게 살아서 뭐해? 가지 마.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산 세대들한테 열심히 살아야 돈 많이 번다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능력을 키워야 네가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어.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잖아. 손님 300명 받아서 1000만 원 하고 싶어요? 100명 받아서 1000만 원 하고 싶어요? 100명 받아서 1000만 원 하고 싶잖아. 그러면 실력을 키워라. 마케팅을 해라. 세일즈를 해라. 고객 케어를 배워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말이 되고 논리적으로 생각 안 해도 말이 되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대 간의 문화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종착역은 똑같아요. 솔직히 우리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잘 사는 방법이 너무나도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세대들이 원하는 그 문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이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리더들은 기본적으로 소통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런 소통 방법에 있어서 가르치려고 또 하면 안 돼. 너 모르지 그거? 나 알려줄게 이러면 뭐예요? 그냥 모르는 채로 살고 싶어요 저는. 알려주지 마세요. 관심 없어요. 너 관심? 막 이렇게 어쩔 TV 막 이러잖아요. 네. 킹 맞쥬? 열 맞쥬? 막 이러면서 안 알고 싶쥬?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 몰라도 된다. 맞아요. 근데 그게 맞아. 그러니까 어른들은 뭐든지 다 알려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MZ, 요새 젊은 친구들은 필요한 것만 알고 싶어 하거든.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그것도 문화예요, 문화.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80년대생들 고백해 보세요. 무슨 고백을 해볼까요? 자, 백과사전 집에 있었다. 네. 손 들어보세요. 백과사전 집에 있었다. 에이, 다들 있었잖아. 맞잖아. 자, 우리는 궁금한 거 있으면 그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사람한테 배웠어요. 기본적으로. 뭐, 어른들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못 물어봤어. 못 물어봤어. 내가 만약 매장에서 뭐 커트 자르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럼 우리 매장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절대 못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해소할 수 있다면 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때는. 네. 실제로 유튜브도 없었고 인스타도 없었고 페이스북도 없었고 저는 그런 시대 때 미용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내년이면 마흔인데 제가 미용한 지 23년 됐거든요. 실제로 초딩 때까지만 해도 뭐 정보를 볼 수 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의 탈출구는 그냥 TV 헤어 정도? 네. 지금 친구들은 TV 헤어도 모르죠? 네. TV 헤어 옛날에 비디오로 나왔던 거 모르죠? 네.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 24개짜리로 나왔었거든요, 원래. 그런 시대에 이제 VCR에다가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넣어갖고 보던 그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들. 그러니까 그것도 갖고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에요, 많아요? 한정적이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싶으면 뭐라 그래요? 원장님한테 잘 보여야지. 그래서 원장님 말 다 들었죠. 그거 한번 보겠다고.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정보를 얻는다, 성장을 한다, 지식을 쌓는다. 이게 다 사람한테 이루어졌던 거예요. 다 사람한테. 그러니까 사람이 귀했고 내가 똑똑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축복이었던 세대지. 근데 지금 사실 90년생부터 많이 바뀌었을까요? 많이 안 바뀌었을까요? 많이 바뀌었죠? 있는 사람 필요 없어요. 진심이에요. 이제 사람 필요 없어요.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다 없어져요. 왜요? 너무 세상이 놀랍게 변했고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나 빠르냐면 그냥 진짜 우리가 인간이 더 이상 진짜 필요가 없어지는 건가? 라고 싶을 정도로 많이 바뀌거든요. 여러분도 요새 그 핫한 이슈인 그 챗GPT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그게 얼마나 무섭냐면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알려줘요. 네, 미용실에 관련된 그런 것들도 너무 쉽게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런 게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90년생부터 정보, 무엇을 배운다. 그럼 이게 개념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사람이 이제는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사람 필요 없어. 그냥 궁금하면 물어보면 돼. 어디에? 스마트폰에. 네이버요? 몇 년생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이버에 안 물어보지, 요새 애들은. 네. 요새 애들은 구글에 물어봐요. 네, 네이버는 약간 85년생부터 90년생 사이에. 네. 2000년생. 혹시
스마트폰 없는 동네 살았어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대들이 무언가 배우는데 사람이 필요 없다. 그러면 사람이 알려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커트 원하면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 유명한 사람들이 다 알려주잖아. 관계가 필요 없는 세대거든. 궁금한 거 있어서. 그럼 이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이 될까요? 그것만 우리는 고민해 보면 돼요. 좋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소통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애정이 필요한 거죠, 결국에는. 기계들이 줄 수 없는 그 유일한 임팩트, 뭐예요? 애정. 애정이 진짜 중요하죠. 스타벅스랑 애플은 진짜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지구에서 인간들한테 행복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왠지 아세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애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거를 얘기를 드리자면 애정은요, 곧 소비의 기준이 돼요. 소비의 기준. 내가 애정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즘 세대들한테. 왜? 이제 정보는 어른들이 주는 게 아니라 기계들이 알아서 주니까 우리는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그 애정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요새 친구들 보면은 그 애정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죠. 무엇보다도 연애가 굉장히 중요해요. 연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로 변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왜? 이거 빼고 우리가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게 없어지니까. 그러면 요 세 개를 팔 수 있다면 이게 돈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걸 잘 팔수록 돈이 되는 거야. 돈을 벌려면 그래서 사람하고 연애를 해야 되고 사람을 좋아해야 되고 사람한테 좋은 마음을 줘야 되는 시대로 가버린 거죠. 그럼 스타벅스랑 애플이 왜 그러냐면 그들이 어떻게 장사를 하는지 보면 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 드릴게요. 자, 저희 맥도날드나 뭐 이런 투썸이나 할리스나 이런 데 제가 부산에 가서 그 커피를 마시려고 돌아다녔거든요. 스타벅스를 뺀 나머지 커피숍 거의 웬만한 데 다 가봤는데 해운대 앞에서 오늘 부산에서 오신 분 없으신가요? 근데 상당히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걸 거기서 한번 느꼈어요. 왜? 자, 주문을 할 때 사람한테 해요? 키오스크한테 해요? 키오스크한테 하죠. 근데 키오스크에 가서 주문을 하면 주문하는 맛이 나요? 안 나요? 돈을 쓰는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쵸?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전 꼰대라 그런가 봐요. 네, 나 돈 쓰는 맛 안 나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하지? 이런 거. 그 커피숍에 가서 우리가 커피를 먹는 이유가 뭐예요? 분위기, 기분 이런 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스타벅스 생각해 보세요. 스타벅스에 키오스크 왜 없을까요? 이미 우리는 키오스크 너무 쉽게 스타벅스가 돈이 없어서 키오스크를 설치 못할까? 아니죠. 왜 키오스크 안 될까요? 스타벅스 창립자가 창립 때부터 중요하게 생각했던 핵심 가치니까. 무엇? 스타벅스가 되게 신기한 게 그런 게 있대요. 옛날에 이제 스타벅스가 처음 시작됐을 때 이렇게 큰 길을 두고 스타벅스에게 한 지점이 생겼어요. 한 지점이 생겼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죠. 근데 장사가 안 됐다가 갑자기 장사가 너무 잘 됐어. 그래서 스타벅스 창립자가 다른 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장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막 사람을 채용하고 막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하고 막 이러는데 스타벅스 창립자는 다른 데들이랑 다른 두 가지 방향성으로 기업을 키웠어요. 첫 번째는 사람을 기억해야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커피숍에 커피 주문하러 온 고객들이 어떻게 해요? 주문을 하면 단골이잖아. 그러니까 이름도 기억하고 얼굴도 기억하고 취향도 기억하고 다 기억해서 이 사람이랑 나랑 기억되고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지니까 바리스타들이 이름을 기억 못하고 손님이 너무 많아지니까 손님들이 관계를 맺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꿔야겠다라고 얘기해서 유일하게 스타벅스만 뭘 불러줘요? 이름을 불러주죠. 그리고 유일하게 스타벅스만 뭘 해줘요? 커스터마이징을 해줘요. 고객의 취향에 맞춰서 어떤 음료라도 자기 스타일대로 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 실제로 미국 가서 스타벅스 가보면 되게 재밌어요. 막 제가 그 비덜서슨 티처스 트레이닝 하면서 그 미국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스타벅스를 매일 아침마다 갔는데 기억하더라고요. 너 그 맨날 오는 그 친구지? 그래서 왜 미국엔 왜 온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나 여기 사슨 아카데미 다니는 학생이야. 그랬더니 헤어 디자이너 너무 멋있다. 그러면 너 맨날 라떼 먹는데 오늘은 소이 라떼로 먹어보는 게 어때? 우리 소이 라떼 되게 잘하거든. 그래서 소이 라떼 해달라고. 그 두유 라떼로 해달라고. 소이 라떼 받고 거기에 제 이름 딱 적고 그리고 딱 커피 줄 때 어떻게 줄까요? 카이 고마워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행복한 하루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그거 딱 받아갖고 나오면서 기분이 어떨까? 너무 좋아요. 또 가고 싶어요, 내일. 그럼 내일 가면 기억할까요? 기억 못할까요? 기억해줘요. 왔어. 어제 소일한테 먹었던 거 어땠어? 맛있었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관계, 그게 사랑, 그게 마음, 그게 연애, 이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비하고 싶다는 돈의 마음을 불러주니까.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 보면 되게 중요해요. 연애랑 사람이랑 마음, 요 세 가지가 돈이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이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통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브랜드 안에서 성장을 할 마음이 없다, 이거랑 똑같아요. 성장을 할 마음이 있으면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물어보죠. 학교 다닐 때 공부 제일 열심히 하는 애들 질문도 제일 많이 하는 것처럼 질문이 많이 일어나는 살롱의 환경은 성장이 잘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려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직원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애정을 담아서 이들이 우리의 판매자로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의 제가 이 Change of All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이거예요. 앞으로의 미용은 애정이 진짜 중요하다. 애정에, 왜냐면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산업들이 다 키오스크화처럼 자동화가 돼가는데 미용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사람이 하는 서비스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저는 이 가치가 바뀔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원장님들 그리고 동행자분들한테 설명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마케팅 잘하기 전에, 세일즈 잘하기 전에, 이벤트 잘하기 전에 이런 문화를 먼저 배우고 이해시키고 함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살롱의 문화라는 거는 결국에 무엇이냐? 문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사는 방식, 우리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삶의 방식이 아름다우면 당연히 소통도 많이 하고 매출도 올라가고 고객도 많이 쌓이고 행복도 쌓이는 거지.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돈으로 접근하시고 효율로 접근하시고 하시면 안 돼요. 끝나요. 사실 이제는 우리가 효율도 뭐 따질 수가 없는 업종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치를 정말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